안녕하세요. 오늘 손흥민 선수 관련한 뿌듯한 소식이 있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이번에 새로 제정된 팬스 풋볼러 오브 더 이어 소식인데요. 이게 뭐냐면 영국 팬들이 직접 이제 투표에 참여를 해서 2020년 최고의 선수 또 각 클럽별 최고의 선수를 각각 뽑는 그런 시상인데요. 인기와 실력이 모두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시상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선수 가운데 최다 득표를 했고요. 토트넘 올해 선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리버풀에서는 이제 모하메드 살라, 맨유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맨시티에서는 의외로 이제 리아드 마레즈가 선정이 됐는데요. 첼시는 뭐 메이스 마운트, 아스날은 부카요 사카. 팀별로 어떤 선수들이 가장 높은 득표를 했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평가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의 슈퍼스타인 손흥민. 네, 연초에 해리 케인이 없을 때 많은 골을 넣었고 올 시즌에는 이제 케인과 함께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다. 자, 최근에는 번리전 골로 피파 푸스쿠스상까지 받았다. 네, 푸스쿠스상 받은 소식까지 반영이 좀 돼 있습니다. 이게 뭐 투표 반영이 된 건 아니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을 정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 있는 거죠. Son is a bona fide world class. 네, 이게 라틴어에서 온 단어래요. Bona fide. 네, 진짜. 진실로 뭐 정말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흥민 이즈 네, 진짜 월클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내린 거죠. 자, 그리고 토트넘에서 매주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자, 그리고 토트넘 올해 플레이어로 뽑힌 데 이어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도 무려 8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팬스 풋볼러 오브 더 이어를 여기서 줄여가지고 이제 FOTY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탑 7, 상위 7명까지만 공식 부문으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아깝게 8위를 했으니까 네,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네, 보시면 이제 베스트 오브 더 레스트, 그러니까 탑 7을 제외한 랭커들 중에서는 뭐 8위니까 단연 최고의 순위를 기록한 거죠. 여기 이제 특유의 카메라 세레머니 네, 사진까지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플레이어다. 가능한 가장 익사이팅하고 일렉트릭파잉, 그러니까 열광적인 열정적인 방식으로 골을 넣는다.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부어먹기 골이 거의 없잖아요. 정말 만들어내고 정말 와 어떻게 이런 걸 넣지 않은 골들을 많이 넣는 선수인데 현지에서도 그런 평가를 똑같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리 케인과 더블 협업을 통해서 더 높은 경지에 도달을 했다. 내년에는 순위가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런 전망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의 활약에 대한 찬사뿐만 아니라 올해 반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약을 펼칠 거라는 기대감이 현지에서도 많이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상식에서 1위는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차지를 했는데요. 이집트의 왕이 왕좌에 올랐다. 영국에 있는 유력 축구 전문 기자단들이 모여서 일단 후보진을 추리고 이 후보진을 대상으로 이제 투표를 한 그런 결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좀 평가나 이런 것들이 좀 와닿고 내용이 좀 좋다는 생각이 들죠. 2위는 에스턴빌라의 잭 그릴리시 선수가 받았고요. 3위는 맨유의 마커스 래시포드, 4위는 맨시티의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 5위는 리버풀의 조던 핸더슨, 6위는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 7위가 이제 리버풀의 버질 판다이크인데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손흥민 선수인 거죠. 이게 이제 영국 찐팬들 대상으로 투표를 받아서 그런지 확실히 자국 선수에 대한 애정도가 높네요. 네, 2위가 잭 그릴리시고 3위가 래시포드인 걸 보면 탑 7까지 7명은 후보를 이미 정해놓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1위부터 7위까지 선정된 선수들 사이에서만 올해의 선수 투표를 한 거여서 사실 그 손흥민 선수 이 후보에 최종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아쉽게 8위를 차지한 건데 만약에 이 최종 후보에 올라갔다면은 팬투표를 좀 더 많이 받아서 꽤 높은 순위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약간 좀 합리적인 의심은 듭니다. 하지만 뭐 아쉽긴 해도 어쨌든 이런 최종 후보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들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투표와 지지를 받아서 지금 8위에 오른 거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닌가 싶고 프리미어리그 모든 선수들 가운데 8위입니다. 9위 바디, 뭐 10위 알렉산더 아놀드, 11위가 브루노 페르난데스, 12위가 케인까지 말씀드렸고 13위가 데니 잉스, 또 14위가 오바메양, 또 15위가 스털링, 이런 순서대로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이 쭉쭉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만의 선수가 아니라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영국 현지에서도 정말 완벽한 탑 플레이어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신설된 이 시상식 투표 결과에서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선정한 2020년 올해 팀
베스트 11에 손흥민 선수 이름이 포함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자, 국뽕이 오늘도 네, 치사량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2020년 한 해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는 그런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스카이 스포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채널을 대표하는 두 명의 레전드 해설위원, 게리 네빌하고 제이미 캐러거 씨가 합심을 해가지고 뽑은 11명입니다. 권위 있는 매체, 또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선정이기 때문에 더 뜻깊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2020년 최고의 선수들 선정 이유와 평가 내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에 손흥민 선수 평가가 굉장히 인상적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런 쟁쟁한 선수들 틈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선수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 무엇보다 가장 경쟁이 심했던 또 왼쪽 윙포워드 부문에서 손흥민 선수가 모든 선수들을 제치고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정말 저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골키퍼입니다. 리버풀의 알리송 선수가 포함이 됐는데요. 자, 게리 네빌 2020년 최고의 골키퍼다. 네, 맨시티 에데르송이 원래 지난 수년 동안 잘했지만 갑자기 이제 기량이 뚝 떨어진 거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실수가 좀 많고 그러면서 라이벌 없이 독보적인 1위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우승하고 싶다면 놀라운 기량의 골키퍼가 필요한데 알리송이 바로 그 놀라운 실력을 갖춘 골키퍼 키퍼다 이렇게 게리 네빌이 굉장히 좀 극찬을 했고요. 제이미 캐러거 같은 경우에도 알리송이 없을 때 리버풀은 에스턴빌라한테 2-7로 졌다. 판다이크 없이도 리그 1위에 오른 것은 전적으로 알리송 덕분이다. 이런 또 극찬을 했습니다. 다음 수비입니다. 포백인데요. 확실히 리버풀 선수들이 강세죠. 라이트백에는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게리 네빌 해설위원의 평가 볼까요? 아놀드의 활약을 럭스를 잃고 바라본 적이 있다. 풀백이 이런 스타일로 경기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게리 네빌이 본인이 뛸 때 그 당대 최고의 오른쪽 풀백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직계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알렉산더 아놀드. 물론 라이벌 팀인 리버풀 소속이긴 합니다만 아주 극찬을 하면서 굉장히 또 와닿는 그런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센터백 버질 판다이크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첨언이 없더라고요. 뭐 당연한 선택인 것 같고 이 두 해설위원의 평가도 바로 두 번째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는 코너 코디 쪽으로 갑니다. 이제 코너 코디를 선택하기 위해서 네빌 해설위원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토트넘 에릭 다이어 그리고 맨유의 맥과이어 또 맨시티의 라포르트 이렇게 여러 선수들에게 이제 서로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너 코디 스탯이 가장 좋았다는 게 네빌 해설위원이 선정한 이유고 캐러거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속팀 울버햄튼 말고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다면서 코너 코디를 극찬을 했습니다. 오로지 판다이크만이 코너 코디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이런 평가를 했네요. 레프트백은 리버풀의 앤드류 로버슨입니다. 네, 게리 네빌 해설위원 평가. 네, 경이로운 선수다. 빼어난 기량을 갖췄고 기복도 없다. 리버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미드필더 중앙에 3명 선정을 했는데요. 자, 조던 헨더슨, 케빈 데브라이너, 브루노 페르난데스인데 먼저 조던 헨더슨 보겠습니다. 헨더슨이 빠진 리버풀은 리버풀이 아니다. 리버풀 중원의 존재감 그리고 권위를 불어넣는 선수다. 캐러거 해설위원의 아주 높은 평가고요. 케빈 데브라이너에 대해서도 캐러거 해설위원이 네, 나에게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다. 나중에 돌아보면 데브라이너의 맨시티 시절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활약, 아주 그레이트한 그러니까 역대급 활약으로 기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미드필더는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선정이 되는데요. 게리 네빌 부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맨유의 진짜 리더다. 뭐 주장은 다른 선수들이 뭐 돌아가면서 맡았지만 팀 전체를 바꿔놓은 진짜 리더고 지금은 그가 없으면 맨유 팀 자체가 그냥 문제인 수준이다. 부페가 없으면 팀이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캐러거 해설위원 역시 가끔은 축구사를 돌아보면 한 선수를 영입하는 것으로 팀에 정말 아주 불꽃이 튀는 팀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리버풀의 경우를 예로 들었네요. 페르난도 토레스가 왔을 때 그리고 루이스 수아레즈가 왔을 때 그랬다 리버풀은. 지금 맨유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부페가 맨유에 입단한 뒤에 맨유보다 승점을 더 많이 딴 팀은 리버풀밖에 없다 이렇게 극찬했는데 교묘하게 또 리버풀을 칭찬하네요. 자, 이렇게 좀 대단한 역대급 미드필더들에도 평가했고 그 다음에 공격수 쪽으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네, 공격수를 3명을 선정했는데 이제 해리 케인하고 모하메드 살라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어요. 해당 포지션에서 압도적인 선수들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손흥민이 선정된 레프트 윙 부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두 분이 다 많았습니다. 게리 네빌 해설위원은 먼저 손흥민과 마네는 완벽한 월드 클래스 선수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월클 얘기가 굉장히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종지부를 찍은 거죠. 세상 모든 클럽들은 손흥민이나 마네를 데려가고 싶어 한다. 뭐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뭐 PSG,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둘 중에 손흥민 선수를 꼽은 것은 2020년 들어서는 손흥민 선수가 마네보다 공격 포인트가 더 많았다. 네, 그것도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팀에서 그러니까 리버풀에서 마네가 넣은 공격 포인트보다 어떻게 보면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뽑아낸 공격 포인트가 더 좀 쉽지 않은 그런 성과였다고 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제이미 캐러거 해설위원 역시도 마네를 사랑하지만 손흥민을 뽑지 않을 도리가 없다. 네, 레프트윙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 포지션이다. 2020년에 손흥민은 다른 경쟁자들을 모두 제껴버렸다. 이 두 분은 어쨌든 간에 그 각각 맨유와 리버풀의 레전드로서 손흥민 선수 선정 이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분야가 치열했다는 얘기 됩니다만 그만큼 두 사람이 손흥민의 활약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말 이 올해 팀 11명 선수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이름을 올리면서 이게 무슨 어떤 공식 상 트로피를 주는 그런 선정은 아닙니다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앞으로 또 연말 좀 남았으니까 더 나오지 않을까? 네, 더 얘기들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뿌리TV였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뿔빠.